네, 안녕하세요. 네, 저 배우 이광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배우이지만 또 여러분들이 모르는 또 저희 직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또 전국에 있는 우리 군 장병 여러분들과 그리고 또 해외에 계신 우리 또 군 장병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바로 태조. 배우로서 저는 빛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신검 이광기가 이광기를 전국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15년의 무명을 탈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디딤돌이 됐던 거죠. 그리고 뭐 징비록이라든가 거기서 일본 고니시 유키나와 역할을 제가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뭐 예능인으로 많이 또 제가 알려져 있어요. 사실 태조 왕건으로서 드라마로서 제가 스타가 되고 많은 인기를 얻었지만 실질적으로서 예능에서 더 사랑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총각이었으면 내가 왜 예능을 하지? 나는 오직 연기자의 길만 걸었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식솔들이 딸리다 보니까 요거죠 요거. 네. 현실은 사실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드라마라는 것은 너무 고되고 힘들고 고난의 길입니다. 정말 장인 정신을 가지고 연기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드라마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정말 한 번 하고 나면 그 매력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매력은 어떠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내가 즐겁게 노는 것, 그리고 즐겁게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주는 것, 물론 좋죠. 하지만 그거는 그냥 끝나고 나면 사라져요. 하지만 연극이나 연기는 끊임없이 메아리 치고 여운이 남는 게 연기가 아닌가 싶어요. 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제대 후에 많은 계획들을 세웠을 거예요. 하지만 사회에 나오는 그 순간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만큼, 내가 생각했던 만큼, 내가 계획했던 만큼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더라는 거죠. 저 또한 제대 후에 다시 연기자로 복귀를 했는데요. 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젊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음이 있기 때문에 도전이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대 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위해서 최소한 10년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장기 플랜을 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 연극으로서도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또 받았고요. 저의 걸음은 연극이었던 것 같아요. 연극을 통해서 직접 대중들과 관객들과 호흡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저한테는 그분들의 에너지를 제가 쫙 빨아먹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연극은 저에게는 에너지 같고 그리고 비료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도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금 군대 장병을 하고 있지만 내가 이 장병 생활을 하면서 내가 분명히 다른 일을 하더라도 내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것들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찾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막 인생, 나눔으로 핀 인생입니다. 저에게 어떻게 보면 2010년도 전과 2010년도 후에 저의 모습인데 저의 첫 번째 홍보대사는 바로 월드비전이었습니다. 2010년도에 IT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1월 12일 날. 근데 그때 저희 가족에게 되게 힘들었어요. 7살 난 저희 아들이 신종플루 때문에 갑자기 우리 가족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힘든 상황 속에서 IT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 힘든데 더 힘든 거죠. 왜냐하면 텔레비를 틀면 지구촌의 그 IT의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가 힘든데 그 힘든 모습을 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때 우리 아이의 생명보험금이 들어온 거예요, 통장에. 근데 도저히 부모로서 그 보험금을 못 쓰겠더라고요. 근데 빨리 저 IT의 아이들이 회복이 돼서 저 아이들이 웃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 우는 모습을 감당하기가 내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이기적인 거죠. 내가 저 모습을 보기 싫어서 우리 아이의 보험금을 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우리 아이가 남겨놓은 마지막 유산이죠. 그 유산을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의 이름으로 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죠. 근데 기부를 하게 되는데 기부를 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IT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저의 발걸음이 IT를 향하고 있더라는 거죠. 예. 지금은 이 아이가 우리 가족 곁에 없지만 지금은 또 이 아이를 보내고 나서 또 동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제가 우리 아이가 있는 낙골당에 다녀왔는데 우리 아들이 또 났어요. 또 다행스럽게 선물을 주셔갖고 2012년도에 1월 12일 날 또 아들이 하나 태어났습니다. 근데 IT에는 2010년 1월 12일 날 지진이 일어났죠. 근데 우리 새로운 생명이 또 태어났는데 선물을 주셨는데 너무 공교롭게도 2012년 1월 12일 날 우리 아들이 또 태어난 거예요. 전 흔히 얘기하는 닭살이죠, 닭살이 돋았어요. 야, 난 영원히 저 IT를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늘이 나에게 내려주신 어떻게 보면 사인이구나. 그 아이가 지금 벌써 11살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추모공원에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우리 석규 형아 이제 20살 됐네. 자기 곁에는 없지만 저희와 함께 하늘나라에 있는 그 형아의 나이를 꼬박꼬박 한 살 한 살 세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우리하고 함께 있었더라면 분명히 내년이나 내후년에 군대를 갔겠죠. 또 여러분들의 후임으로 또 들어갔겠죠. 하지만 이 아이는 우리 곁에 지금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많은 변화를 일으켜줬어요. 나눔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꾸준하게 계속해서 도네이션을 하고 그리고 제가 행사를 주관하고 근데 그 행사의 주체가 미술이었어요. 그리고 저 사진 속에 있는 제가 입고 있는 티셔츠의 저 그림이 사실 우리 석규가 저를 그린 마지막 그림이었습니다. 예, 아빠의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저 티셔츠는 저 IT 학교에도 저렇게 벽에도 벽화로 그려져 있죠.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들은 제가 하나하나 다 찍어준 사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사진을 찍어주다 보니까 저도 사진을 찍는 스킬이 좀 올라가고요. 그리고 IT 아이들을 위해서 저 학교를 짓는 저 기금도 결국은 한국에 있는 작가들을 모아서 제가 자선 전시를 통해서 그 수익금을 모은 거를 가지고 제가 학교를 지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나눔을 통해서 저의 원래 잡은 배우였어요. 연기자였어요. 예능인이었어요. 하지만 나눔을 통해서 나눔을 뭘로 제가 만들었을까요? 예술을 통해서 했습니다. 나눔을 만들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아이들의 사진을 찍다 보니까 제가 사진작가가 돼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진 작업을 전시하게 됐고 하지만 이 사진 작업도 저의 정체성을 이야기한 겁니다. 저 꽃이 그냥 꽃이 아니고요. 생화와 조화를 섞어놓은 꽃입니다. 가짜와 진짜 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제 삶을 표현할 때마다 항상 시들어가는 꽃. 예전에는 우리 가족끼리 다 함께 모여있던 아름다운 꽃이었는데 한 꽃이 죽으니까 다 옆에 있는 꽃들도 죽어갔었어요. 과연 나에게 다시 꽃이 필 수 있을까? 항상 희망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 희망이 없다는 것을 꽃으로 비교했는데 어느 날 꽃을 보는데요. 내가 IT를 방문하면서 한 아이를 만나고 그리고 기부를 통해서 우리 아이에게 못 닿았던 사랑을 지구촌 아이들과 국내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니까 갑자기 내 주변에 다시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시들은 줄 알았는데 저에게도 다시 새싹이 돋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보지 못했던 세상들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준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얼마나 감사한 선물인지 모릅니다. 저의 사진도 이런 식으로 해서 사물을 바라보면서 찍고 그리고 가짜냐 진짜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 꽃도 지금 가짜와 진짜 꽃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시간이 흐르잖아요. 진짜 꽃은 시들어요. 가짜 꽃은 그대로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기에다 질문을 합니다. 광기야, 너는 가짜야 진짜야. 그래서 저는 전시장에다가 제 사운드 오디오를 넣었어요. 저렇게 진짜 생화와 조화를 놓고 나야, 나란 말이야. 나라니까. 자꾸 나에 대한 강조를 했어요. 왜? 요즘 현대인들이요, 어떻게 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삶을 살다 보니까 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참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제일 중요한 건 나예요. 나 자신인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일단 믿고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그리고 다양한 삶이 부캐가 점점 저에게는 이제 비중이 연기자의 삶이 아니라 이제 아트 디렉터로서의 삶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땡크예요, 땡크. 꽃땡크. 제가 2012년도에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집행위원으로 있으면서 제가 전시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용백 작가라는 비엔날레 작가인데, 베니스 비엔날레 작가인데, 그때 플라워 솔저라는 작품을 가지고 베니스 비엔날레에 나가서 되게 호평을 받은 작가님이십니다. 근데 그 작가의 작품을 더 확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가님한테 그래서, 작가님, 땡크에다가 이걸 한번 고추장을 하면 어떨까요? 아, 너무 좋다. 근데 땡크를 어디서 빌리냐는 거야. 제가 빌리겠습니다. 제가 국방부 6번 제가 한번 두들겨 보겠습니다. 6번인가 아마 그분이 아마 대령님이셨을 거예요. 그 대령님하고 계속 소통을 하는데 너무 좋다는 거야. 근데 회의 결과 결국은 못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능성을 봤죠. 이제 앞으로 그분들은 예술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은 이제 열려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앞으로 몇 년 후에는 한번 다시 한번 두들겨 보려고요. 네. 그래서 결국 무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작가도 좋았다가 꿈에 부풀었다가 꺼져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야. 아, 맞아. 영화 촬영. 맞아, 태극기를 휘날리며 그리고 마이웨이 찍었었지. 그때 땡크들이 났으니까 그때도 분명히 국방부에서 안 빌렸을 거야. 이건 분명히 제작했을 거야. 이거 찾아보자. 그 영화사 막 다 수소문해 보니까 저 평택의 특수효과인데 그 땡크 T60 거기에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 거예요. 빌려달라니까 하루에 700만 원 빌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틀을 꽂히자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몬스터들이 다가가고 거기서 꽂히장을 당한 거야. 저부터 시작해 다가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를 그 다음날 파주 롯데 아울렛으로 와서 모든 연예인들이 플라워 군복을 다 입고 그리고 평화의 퍼레이드를 엽니다. 그래서 우리 뭐 바다, 뭐 박은혜 씨, 그리고 저렇게 플라워 땡크를 해갖고 뭐 임창정,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다 참여를 해갖고요. 그리고 또 저거를 또 위키트리라는 언론사와 함께 페이스북으로 해갖고 라이브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택에서부터 해갖고 광화문, 그리고 저기 강남역, 광화문, 시청, 그렇게 해갖고 저기 성산대교를 해갖고 저기 강변북로로 타갖고 저 파주 아울렛까지 딱 들어오는 걸 위키트리로 해서 생중계를 했는데 그때 25만 명이 라이브로 보시고요. 그리고 보신 분들이 다 플라워 땡크를 해주면 저희가 또 이렇게 꽃땡크 선물도 나눠드리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말 포기할 뻔했던 거를 정말 끝까지 찾아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또 이렇게 장병 여러분들과 하니까 갑자기 이 플라워 땡크 기획했던 기억들이 갑자기 새록새록해지네요. 그래서 그걸 시작으로 해서 저는 근데 이 기획자로서의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새로운 걸 좀 창조해내는 거. 그래서 뭐 저는 뭐 2019년대는 안산 국제 거리극 축제 예술 감독도 했고요. 그리고 부천 만화박물관 너머너머전, 이것도 결국 평화에 대한, 너머너머는 뭐냐, 만화와 미술에 대한 경계가 있더라고요. 그 경계를 한번 넘자. 그 결국은 뭐냐, 장르와 장르 사이를 넘어야 되는 것도 결국 남북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넘는 것만큼 그 이상의 장르의 먼저 벽을 넘어야, 아니 작은 것부터 넘어야 큰 것을 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팬데믹 시대가 왔잖아요. 정말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 이 파주 이 스튜디오 바로 옆에 스튜디오 끼라는 공간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는 약간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이 바이러스에 대한 트라우마. 우리 아들이 이제 그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내가 사람들이 많이 온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막 수십 명씩 스텝 들어오는 거. 이거 접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하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 기회에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전시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내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유튜브로 경매쇼라는 걸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경매쇼를 만듭니다. 근데 경매쇼를 만들었는데 정말 유튜브 사상 처음으로 유튜브로 댓글로 그림을 사고 팔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올해도 월디비전과 함께 자선 라이브 경매를 2021년도는 2월달에 했는데 올해는 이제 3월달에 합니다. 3월달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작가분들이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경매로 해갖고, 그러니까 경매 쇼! 말 그대로 쇼예요. 쇼만 해갖고 우리가 한 15억 했습니다. 그림을 남들은 더 많이 하면 많이 파는데, 물론 많이 팔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많이 팔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작가를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소개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림의 문턱을 조금 더 낮춰드리고, 아, 유튜브로도 내가 갤러리를 가지 않더라도 신뢰감이 가는 사람의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냥 안방 1년에서 좋은 작가의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즐겁게 같이 즐기면서 이렇게 비딩으로, 댓글창에 비딩으로 살 수 있는 작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지금 앞으로 이제 장병 생활을 하시지만 이 안에서 사회에 나갈 수 있는 준비들을 마음속으로 충분히 훈련을 하시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사회에 나갈 수 있는 훈련. 결국 군대는 결국 우리가 사회에 나갈 수 있는 훈련을 시켜주는 공간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겨져 있는 군생활 충실히 잘 하시고, 그리고 짬나는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호기심을 갖고 세상에 나와 있는 하나하나 것들을 호기심 있게 지켜본다면 여러분들의 꿈도 분명히 가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우리 장병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인의 정신을 살리는 100g의 무기, 진중문고. 그중 세 권을 미리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가속화시킨 공간 변화, 공간의 미래. 우리가 생활하고 있거나 우리 생활과 밀접한 공간에 가까운 미래를 살펴보는 책. 건축가가 바라보는 앞으로의 공간에 대해 예측해보는 시간. 세상의 변화에 발맞춘 공간 변화의 속도와 방향, 공간의 미래입니다. 인생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12가지 법칙, 질서 너머. 현존하는 최고지성, 지식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 시대의 대변자라 불리는 심리학 교수 조던 피턴슨의 신작.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한 발 한 발 나아가 책임지는 삶을 살라고 주문하는 저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무기력한 삶을 과감히 바꿔줄 세계적 심리학자의 인생 법칙, 질서 너머입니다. 환경 종말론에 대해 비판적 사고를 제기한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환경을 위해선 플라스틱 빨대보다는 사탕수수 빨대를. 이러한 상식이 사실은 거짓이라면? 책은 환경 문제에 관한 우리의 오해를 지적하며 현재 환경남론의 오류를 고발하고 있는데요. 종말론적 환경주의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환경 문제 이슈에 관한 진실과 허구를 명확히 알리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속 우리가 가진 긍정적 잠재력을 발견하기 위한 진정한 해결책,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입니다.